그 단백질 섭취라고 하면은 제가 닭가슴살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. 근데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굉장히 그 지방기 없는 부위, 그 뒷다리 살이라든가 앞다리 살, 그다음에 안심 같은 부위는 되게 지방기가 없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. 한 가지만 드시다 보면은 다이어트도 재미없고 또 되게 지루하게 되잖아요. 돼지고기도 드시면서 건강하고 맛있게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